자, 이제 감정평가를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에 이제 오늘 할 부분이 3방식 앞부분까지입니다. 3방식 앞부분까지는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지금 최근 10년간 출제 경향을 보면은 난이도 높은 문제는 별로 출제가 안 됐습니다. 단어의 뜻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10년간의 출제 경향으로 본다면 기본서나 요약집에 그 많은 양을 다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출제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양을 대폭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장담을 못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쉽게 출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어려워요. 그럼 내용이 많으니까. 지금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최근의 출제 경향을 그대로 유지만 한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엄청나게 양을 줄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깊게는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단어의 뜻만 알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이라도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의 뜻만 알자. 이런 정도만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더 깊게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의 뜻, 그 다음에 공식, 이 정도인데, 그럼 공식은 이제 3방식에 나오는 거니까요. 지금 앞에 감정평가의 기초 앞부분에서는 감정평가의 분류라는 것이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가치와 가격 구별하는 거예요. 가치와 가격.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특징 하는 게 있죠. 특징.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하는 거 있잖아요.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그리고 가격 제 원칙 하는 게 있죠. 가격 원칙.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죠. 그 다음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런 겁니다. 이런 이제 소주제로 나누어지죠. 소주제로. 소주제로 나누어졌을 때 각각의 주제별로 이제 체크할 게 있죠. 여기는 현조 기소 1구부,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기한부평가, 소급평가, 그 다음에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이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가치와 가격 구별하는 거. 가치는 추상적, 주관적 개념, 가격은 구체적, 객관적 개념. 가치는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가격은 하나. 그리고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가격은 실제로 지불된 과거값. 가치는 가격과 오차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는 단기적인 현상이고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주제별로 이런 내용들이 생각나도록 하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른 주제도 이렇게 하면은 개론은 80점 나와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으면 주제별로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뭐 내용이 있다, 무슨 내용이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대답을 하는 사람은 80점이에요. 그럼 그만큼 개론을 잘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민법 40점만 받아도 돼요. 민법 40점만 받아도. 어떻게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개론 80점, 민법 40점이 더 쉬울 것 같아요? 민법 80점, 개론 40점이 더 쉬울 것 같아요? 개론 80점이 더 쉬울 것 같죠? 더 쉬워요. 실제로 공부할 때는 좀 어렵다고들 하는데요. 실전의 점수가 개론이 더 높아요. 대놓고 저한테 개 같은 이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론을. 근데 실제로 시험을 봤을 때 민법 점수에 보태주면 보태줬지, 민법 점수에서 받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주제별로 했을 때 여기도 보세요. 가격 원칙에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다 했거든요. 가격 원칙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내부 관련 원칙의 균형의 원칙, 외부 관련 원칙의 적합의 원칙, 토대가 되는 원칙의 변동의 원칙.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제일 많이 나온 걸 먼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주제가 딱 출제되면 동시에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출제가 안 되면은 이거 내가 공부하는 것에 나왔네, 일단 패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그 내용이 출제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 의사결정이 굉장히 신속해요. 이번엔 여기서 어렵게 나왔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점을 시간 내 풀 수 있는 거야. 빠르기 때문에.
이게 입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튼 그 세 가지에다가 뭘 추가로 또 한다 그랬어요? 기여의 원칙과 대체의 원칙 하면 이제 다섯 가지. 다섯 가지가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한 70% 이상은 거기서 맞출 수가 있었고, 다섯 가지만으로. 예, 거기에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이제 세 가지 더 했었고요. 그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면 되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비교하는 거.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 판정하고, 개별 분석은 최유효용 판정하고. 지역 분석은 가격 수준을 판정하고, 개별 분석은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고. 또 지역 분석은 전체 분석이라면 개별 분석은 부분 분석이고, 거시 분석이면 미시 분석이고, 이게 선행 분석이면 후행 분석이고, 이게 적합의 원칙과 관계 있다면 균형의 원칙과 관계 있고, 경제적 감가와 관계 있다면 기능적 감가와 관계 있고,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대체로 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이 뭐예요? 유사 지역이 뭐예요? 동일 수급권이 뭐예요?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으면은 정리가 되는 거죠. 다음에 여기 같이 형성인 발생 요인은, 형성 요인은 형 이름은 일찍에, 일찍이가 효상류한테 영향을 미친다. 효용성은 뭐냐? 상대적 효율성은 뭐냐? 유효성은 뭐냐? 대답하면 되잖아요. 효용성은 인간이 이 부동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만족이죠. 만족.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은 효용성을 가질 수가 없죠. 가치를 가질 수가 없죠. 근데 그 효용성이라는 게 주택의 경우에는 주로 쾌적성, 편리성 이런 거 얘기하고, 상업용은 수익성으로 얘기하고, 공업용은 생산성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용성이 있어야 되고, 또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적 희소성은 이제 물리적으로는 절대적 희소지만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공급에 있어서는 이제 상대적 희소성이다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해야 돼요. 물론 이게 지금 본다고 다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걸 신경 써야 돼요. 오늘 한 거를 한 이틀 전쯤 뒤에 이렇게라도 훑어봐서 이게 자꾸 생각나도록,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을 까먹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혹시 연상법 말씀드렸나요? 기억을 오래 하는 방법, 연상법. 그 연상법이라는 기억법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기억을 할 때 나름대로 이렇게 지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추상적인 거는 조금 쉽지는 않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 학교에 그 기억법에 대한 그 강의를 하러 강사가 왔었어요. 전교생이 이제 운동장에 앉아 있고 이제 기억법을 이제 강연을 하는 거죠. 근데 강연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중학생들 이제 영어 단어 외우는 게 가장 큰 일이잖아요. 잘 못 외우잖아요. 그럼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어떤 장소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 연필, 펜슬, 그다음에 지우개, 이레이저, 또는 뭐 저기 뭐 모자, 캡 이런 이제 단어를 외울 때 책상 위에 연필과 지우개가 있다. 자기 집에 있는 걸 연상을 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면 펜슬, 이레이저, 그다음에 옷걸이에 저게 걸려 있다, 모자 걸려 있다면은 옷걸이에 캡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위치에 장소에 따라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 하나들을 기억을 하면은 훨씬 더 잘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기억할 때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름대로 이렇게 궁리를 하라고요.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학습 방법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스킬이에요. 스킬. 공부는 스킬이에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오래 기억하고 또 많이 기억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스킬일 뿐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 저 운동하듯이 훈련이거든요. 훈련. 반복된 것으로서 그게 숙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그런 것들을 자꾸 궁리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학습 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10시간을 공부하면 한 30분 정도는 어떻게 하면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까 자꾸 궁리를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철칙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능력은 비슷하거든요, 대부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혹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3학년 때 그 선생님이 그 강의하는 그 이제 내용을 듣고서는 사람들의 능력은 비슷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45분 수업이죠, 중학교는. 한 40분 수업을 하고 5분 동안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20분 정도 하고 한번 또 좀 쉬어주고, 또 이렇게 하고 좀 쉬어줘요. 쉬는 시간에
예, 그 이제 공부했던 거를 외우라고 해요. 근데 쉬는 시간에 그냥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재밌는 이제 우스갯소리를 말씀해 주셔요. 재밌는 얘기를 이렇게 해 주시는 대신에 그 시간 동안에 이게 칠판에 있는 걸 외워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재밌는 얘기를 듣고 웃고 즐기다 보면은 이제 마칠 때 얻어 터지는 수가 있어요.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못하면은 몽둥이가 날아가거든요. 그 선생님이 별명은 면도칼이었고 학생 주임 선생님이에요. 늘 들고 다니는 몽둥이가 당구대 있죠. 당구대, 당구 큐대, 큐대 앞에 이렇게 나사 돌려서 이렇게 풀면은 풀리거든요. 그 큐대를 들고 다니 늘 걸리면은 날아가는 거죠. 근데 저도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터질까봐. 그러니까 그 시간에 공부한 걸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때는 번호로 불러요. 그러니까 그날이 4일이다 그러면은 4번 조심해야 돼요. 4번, 14번, 24번이 다 질문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내가 22번이다 그러면 2일, 12일 이때는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근데 그게 반드시 그게 아니라 어떤 때는 분단으로 물어요. 이렇게 날짜로 묻다가 분단으로 묻고 어떻게 질문할지 모르니까 이게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혹시나 기억 못할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한 반이 그때는 60명 넘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한 반이 60명이 넘었어요. 근데 거의 대답을 다 하더라는 거죠. 거의 대답을 다 해요. 반에서 저 꼴찌하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평소에 이렇게 거의 전교에서도 꼴찌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대답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 뭘 뜻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은 비슷하다는 거죠.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였죠. 지금까지 걔네들이 마음먹고 하면은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안 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전교 1등하는 애들이 도대체 어떤 애들인지 신기했거든요. 쟤네들은 어떻게 해서 전교 1등을 할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쟤네들은 분명히 특별한 과외를 받거나 아니면은 극단적으로는 시험치기 전에 학교 몰래 들어가서 시험지를 훔쳐 나오거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내고 보니까 아닌 거죠. 이렇게 그냥 열심히 한 거죠. 열심히 열심히 해서 그래서 저도 따라했죠. 일단 따라했어요.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어떻게 따라했게요? 그 과목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한 거죠. 다른 과목은 선생님이 몽둥이를 들고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하지 않지만 저 스스로 아 이게 가능한 얘기구나 이게. 그러니까 다른 과목 뭐 국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선생님이 마치고 질문할 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계속 준비를 한 거죠. 저거 질문하면 대답해야지, 질문하면 대답해야지.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됐잖아요. 쉬는 시간이 돼서 제가 스스로 질문한 거죠. 스스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적이 바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학습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거죠. 제가 차이점은 뭐였어요? 그전에는 그런 학습 방법을 몰랐다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습 방법을 알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학습 방법을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쫙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법이죠. 해야죠. 해야죠. 실천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몸으로 한다라고 해요. 몸으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죠. 스킬이고 그걸 몸으로 그 실천을 해야 그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자, 요 내용인데 일단은 이제 감정평가 분류를 먼저 하고요. 뭐요 부동산 가격까지 하고 좀 시간을 나눠서 하면 되겠죠. 자, 1번부터 보면은 이제 감정평가와 관련된 다음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감정평가 해서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자, 요거는 이제 감정평가 규칙상 정의입니다.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나타내는 것. 자, 근데 그 뒤에 있는 거는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 뒤에 것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와 관련된 전문가의 판단이나
의견을 포함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요거는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두 번째 줄도 포함시키고요. 감정평가 규칙상 정의로만 얘기할 때는 첫 번째 줄입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다음에 공인평가가 있죠. 공인평가는 국가 또는 단체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평가로서 우리나라는 공인평가 제도를 취하고 있죠. 이게 아까 현조기소 일구부, 이게 이제 더 중요하다 그랬고요. 현조기소. 현황평가, 이게 원칙이죠. 원칙은 현황평가예요. 조건부평가는 이제 예외죠. 물론 기한부평가나 소급평가도 다 예외죠. 얘네들은 다 예외인데, 요거는 기준 시점에 대한 예외고요. 요거 두 개는 이제 현황평가가 원칙이지만, 현재 상태를 얘기할 때 일시적 이용이거나 불법적 이용은 따지지 않죠. 그건 제외하고 이제 현황평가 원칙이죠. 그 다음에 이제 1구부잖아요.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자, 이게 조금 더 중요한데, 지금 나온 얘기는 이제 공인평가냐, 공적평가냐, 요거 구별할 때 쓰는 말이죠. 공적평가는 공적기관이 평가하는 거라 그랬죠. 요 차이만 구별하면 되죠. 공적기관이 평가한다는 결국은 공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하는 것이고, 공인평가는 국가나 단체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공인평가 제도죠. 다음에 3번에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죠.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시장가치가 뭐예요?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통충정신,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정, 통, 충, 정,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신이잖아요. 통충정신. 자, 그렇게 평가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법령의 규정이나 의뢰인의 요청 또는 평가 목적, 대상 물건의 성격상 시장 가치로 평가함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 성격에 맞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결정할 수가 있죠. 법령의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하라고 돼 있는 것도 있어요. 바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있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는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하잖아요. 그것들이 전부 다 적정 가격이에요. 그것들은 시장 가치가 아니에요. 그렇게 법에 정해놓기도 하고요. 의뢰인이 요청할 수도 있어요. 시장 가치 외에 적당한 가치로 결정해달라고. 그래서 3번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현황평가는 대상 부동산의 상태, 구조, 이용 상황, 제한 물건의 부착, 점유 상태 등의 현황이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건부지 평가가 이에 해당하죠. 건부지 평가는 지상에 뭐가 있는 상태, 건물이 있는 상태대로 평가해서 지금 그 건부지 가격이 건부 감가가 발생하거나 건부 증가가 발생하거나 이런 거를 반영을 하는 거죠. 건물이 있는 걸 다 반영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요거는 뭐예요? 조건부 평가는 건물이 있어도 건물이 없는 것처럼 평가한다거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나지 상정 평가 이렇게 하는 거죠.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는 나지 상정 평가예요. 지상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는 평가입니다.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5번의 기준 시점이죠. 기준 시점은 용어가 중요한 용어죠. 기준 시점은 감정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 완료일이 되며, 이는 예측의 원칙이 그 근거가 된다. 예측의 원칙이 아니고 변동의 원칙이야. 아까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이었죠. 그 변동의 원칙이 바로 이 기준 시점 또는 시점 수정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5번이 틀렸고요. 2번도 보겠습니다. 기준 시점은 중요한 개념이에요. 2번에 1번 기준 시점은 물건의 가격 조사를 시작한 날짜를 말하며, 감정평가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다. 가격 조사를 시작한 날짜가 아니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죠. 감정평가서의 필수 기재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언제적 가격인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써야 되는 거죠. 1번 틀렸고, 2번은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액 산정의 기준 일자를 말하며, 감정평가사만이 기준 시점을 결정한다. 그렇지는 않죠. 의뢰인이 의뢰할 수 있죠. 언제적 가격 구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에 정해진 것도 있어요. 법에 정해진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서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매년 1월 1일 딱 모습을 박아놨어요. 예,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서는 기준 시점은 매년 1월 1일이에요. 자, 그렇게. 예, 그래서 2번의 그 앞부분, 2번의 앞부분, 감정평가액 산정의 기준일자, 여기 있죠. 요거는 기준 시점의 뜻을 물을 때는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예, 기준 시점이 뭐예요? 물을 때. 기준 시점이 뭐예요? 물을 때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예, 근데 그게 언제예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가격 조사 완료일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3번에 보세요. 기준 시점 확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격 재원칙은 변동의 원칙이 아니고, 변동의 원칙이고, 그거는 맞죠. 예,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를 실시한 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그래서 틀렸고, 다음에 기준 시점이 과거 일정 시점인 경우 기한부 평가, 미래 일정 시점인 경우 소급 평가, 이거 바뀌어 있죠. 기한부와 소급 바뀌어 있고요. 다음에 기준 시점은 의뢰자의 요청에 의해서 정해지기도 해요. 의뢰하는 사람이 지난 3월 1일 가격 구해주세요 이렇게, 또는 내년 3월 1일 가격 구해주세요 요청을 하면 돼요. 이때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요. 그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 조사가 가능해야 되죠. 예, 그래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옳은 것이 되겠고요. 3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5번 뭐 이 정도는 예,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요. 예, 6번을 좀 보겠습니다. 6번은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요. 다음 두 토지 중 A 토지 소유자가 B 토지를 매입하여 하나의 획지로 이용하고자 한다. 이때 하나의 획지로 이용함으로써 증분 가치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증분 가치가 발생한다고 하죠. 자, 증분 가치는, 자, 어떤 토지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앞에 토지도 1억이고 뒤에 토지도 예를 들어 1억이에요. 근데 이 두 토지를 A, B 두 토지를 예, 이제 합해서 쓰려고 하는 거죠. 합해서 쓰면은 3억의 가치가 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얼마만큼의 증분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1억만큼의 증분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합산한 것보다 또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죠. 이럴 때 이 증분 가치 1억에 대한 이제 몫을 이제 주장할 거 아니에요. 몫. 앞 토지도 기여한 것이 있을 것이고 뒤 토지도 기여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앞 토지 소유자가 뒤 토지 소유자한테 가서 1억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러면 팔까요? 안 팔겠죠. 네가 팔아라 그러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면 합리적일 것 같아요? 얼마면 합리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거 얼마에 거래하면 합리적일 것 같아요? 1억이 아니면은. 1억 5천? 1억 6천? 말을 하세요, 말을. 얼마면 될 것 같아요? 1억 1억이니까 반반이면 될까요? 어차피 똑같이 1억이니까. 그럼 니 토지 소유자가 뭐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많은가 하면은, 야, 땅이 넓이고 훨씬 더 큰데? 넓이가 더 넓잖아요. 가격은 같아도. 그러니까 나는 한 1억 한 7천 안 주면 나 안 팔란다. 이럴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감정평가사가 결정해야 돼요. 예, 감정평가사가 결국은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제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은, 실제 감정평가사 시험에 감정평가를 할 때 이런 경우에 가액비로 하는 게 있어요. 가액비. 가액비로 하면은 1억 5천이에요. 1억이 1억이니까 어차피 가액이 1억 1이니까 딱 반반이니까. 근데 면적비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면적비로 하면 얘가 면적이 70%고 얘가 뭐 60%고 40%다 그러면 이제 6대 4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면적비와 가액비를 다 고려하는 거죠. 이쪽 사람 얘기도 반영하고 이쪽 사람 얘기도 반영하고 가운데. 그러니까 가액비로 하면은 1억 1.5, 1.5인데
면적 비로 하면은 1.7, 1.3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의 입장도 좀 더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1.6억 정도. 이게 1.7이고 1.3이니까. 그래서 요 가운데인 1.6억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양쪽을 다 반영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결정하는 거는 시장 가치 계산하는 거예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 계산하는 거예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 계산하는 이런 경우가. 이럴 때 1.6억으로 결정이 되면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팔 때 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 합리성 인정되는 가격이죠. 이런 가격을 한정 가격 그래요. 이 한정 가격 1.6억 계산할 때 무슨 원칙이 적용됐을까요? 가격 원칙은 기여의 원칙. 부동산의 특성은 병합 분할 가능성.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무슨 평가? 조건부평가. 지금 상태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병합하는 것을 전제로 한 평가이기 때문에 조건부평가. 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1번에 비토지를 자료형 토지를 한다. 맞나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부동산의 특성은 병합분할 가능성. 맞죠? 그 다음에 두 토지 소유자 간 증분가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감정평가사는 현황평가를 한다. 조건부 평가죠.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감정평가사는 기여의 원칙을 적용하죠.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게 되면 이는 A와 B 토지 소유자 사이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격이다. 맞나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 합리성 인정되는 가격, 아까 무슨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한정가격. 물론 시장가치 외의 가치입니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 한정가격. 그 기출문제를 좀 볼까요?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감정평가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조건부 평가란 부동산 가격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했죠.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 조건부 평가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소급 평가란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것 맞고요. 일괄 평가죠. 일괄 평가는 키워드가 뭐예요?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불가분 관계 있을 때죠. 그래서 일체로 거래 요 키워드고요. 그 끝에 첫 번째 줄 끝에 상호간 불가분 관계 요것도 키워드죠. 맞고요. 법정평가란 법규에서 정한 대로 행하는 평가로서 공공용지수용시 평가, 과세평가 이런 것들은 모두 법정평가 맞고요. 구분평가란 일체로 이용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경우. 요거는 일부만을 평가하는 경우는 뭐예요? 부분평가죠. 부분평가.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에 이제 가격이론을 보겠습니다. 가격이론. 자, 이 가격 이론은 자, 아까 가치와 가격 일단 구별하는 게 있다 그랬죠. 여기서 일단 1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가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부동산 가치는 현실의 실제 시장에서 매매 당사자 간에 실제로 지불된 값이다. 이거는 가격을 말하는 거죠. 틀렸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가격은 시장의 수급 작용에 의해 거래 당사자의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해 흥정된 값이다. 이건 맞죠. 가격은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3번에 부동산의 가치는 그것으로부터 장래 발생할 권리와 이익에 대한 값이 아니라 물리적 실체로서의 현재 가치이다.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을 얘기할 때는 그 장래 발생할 권리와 이익에 대한 것이라고 대답을 하지 물리적 실체로서의 값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틀렸고요. 다음에 4번에 부동산의 가치는 시장가치가 아니라 생산가치다.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당연히 가치는 시장가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주어진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하나밖에 없지만 가격은 다운적이다. 이것도 바뀌었죠. 가격이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가치는 다운적이죠.
시장가치, 교환가치, 사용가치, 보험가치, 보상가치 여러가지 가치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2번, 3번 요거는 이제 좀 중복되는 것이 있으니까 3번을 좀 보겠습니다. 3번 볼게요. 부동산 가격 이론에서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 개념이죠. 그리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하여 화폐 단위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 개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화폐라는 옷을 입혀서 보이게 하는 것이 가격이죠. 그리고 이번에 단기적으로 가격은 가치로부터 계리되고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장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장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죠. 우선 단기적으로는 벗어날 수 있죠. 오차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하잖아요. 이 오차가 나타나는 현상은 단기적인 현상이고 장기적으로는 일치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3번, 부동산과 같은 내구재는 가치를 어떤 재화가 다른 재화를 교환의 대상으로 지배하는 힘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지금 그 뒤에 어떤 재화가 다른 재화를 교환의 대상으로 지배하는 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환가치라 그래요. 교환가치. 그러니까 교환가치라고 해서 아예 틀린 것은 아닌데요. 내구재의 경우는 주로 어떻게 많이 얘기하는가 하면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구재는 지금 당장에 얻는 편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얻는 편익이 장기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는 이유도 부동산이 내구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구재. 거기서 얻는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다음에 4번은 부동산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가지가 존재하죠. 그래서 교환가치, 사용가치, 시장가치, 투자가치, 보상가치, 공익가치 여러 가지 가치 개념이 있죠. 근데 부동산 가격은 일정 시점에 하나만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이후 무형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하는 값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넘어와서 4번을 좀 볼까요. 부동산 가격의 특징. 자, 요거는 부동산 가격의 특징은 이제 1번에 부동산 가격은 교환의 대가인 협의의 가격 외에 용익의 대가인 임료가 중요한데 이는 영속성에 근거한다. 자, 이거 부동산 특성의 파생현상과 관련되죠. 우리 임대차, 임대시장 이거는 뭐와 관계있다 그랬어요? 영속성과 관계있다 그랬죠. 내구재에 대해서는 임대차, 단용재에 대해서는 소비대차라고 그랬죠. 그래서 임대차라는 것은 내구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영속성 맞고요.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 다원론에 의할 경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로 평가함이 원칙인데 가격 다원론은 부동성에 근거한다. 다원론 여러 가지란 얘기잖아요. 이거는 근거가 뭐겠어요? 근거가 용도 다양성이겠죠. 다양한 거, 다양한 거. 부동산 특성을 따진다면 용도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부동성 말고도 다른 특성이 머릿속에 일단 있어야죠. 머릿속에 있어야 혹시 얘가 될 수는 없을까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부중성이 될 수는 없을까, 영속성이 될 수는 없을까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려면 그 부동산 특성의 종류는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 배려 하에 형성되는데 이는 영속성에 근거한다. 그렇죠? 장기적 하잖아요. 장기적. 이런 표현은 이제 영속성과 관련되겠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물리적 실체가 아닌 부동산에 결부된 각종 권리와 이익의 가격이며 동일 부동산에 여러 개의 권리가 병존하는 경우에 각각의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그렇죠. 한 개의 물건에요. 여러 개의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소유권자가 여기에 뭐를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 있죠. 그럼 한 개의 물건에 둘 이상의 권리가 결합될 수가 있어요. 병합, 병존할 수 있어요.
이런 토지가 수용이 될 때에는 각각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각각에 대해서 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예,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5번에 부동산 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요 공급 모두의 작용에 의하여 결정되나 부동산은 생산 기간의 장기성으로 인하여 수요자 경쟁 가격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자, 이거는 이제 뭔 소린가 하면은 우리 앞에 수요 공급 보세요. 우리 수요 공급 공부할 때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 결정된다 그랬죠. 그럼 수요도 등장하고 공급도 등장하고 상호 작용인데 수요자들은 비교적 들락날락거리기가 쉬워요. 근데 공급자들은 왜냐하면 수요자들은 돈 들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공급자들은 물건을 들고 와야죠. 유효 공급이 되려면. 근데 부동산 공급은 물론 중고 부동산은 그렇지 않지만 새로 생산해서 내놓는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 부동산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때 공급은 단기적으로 공급이 잘 증가가 안 돼요.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또 일단 공급이 돼버린 상태라면은 일부러 때려 부시지 않는다면은 이게 줄어들지도 않아요. 상당히 긴 기간이 가야 돼요. 그래서 공급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수급 조절 중에서. 예, 그래서 누구 경쟁이다? 수요자 경쟁 가격의 성격이 강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예, 2번이 되고요. 다음에 5번 시장가치 개념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죠. 아까 시장가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통충정신 했잖아요. 통충정신. 그래서 대상부동산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해야 되죠. 통충정신 할 때 정이죠. 정. 정통한 당사자. 정. 다음에 매매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의사로 합의될 수 있는 매매 가능한 가격이다. 맞죠? 통충정신 할 때 신에 들어가는 내용이요. 신중하고 자발적인이죠. 신중하고 자발적인.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매매 당사자가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나 시장성에 나오네요. 신중하게 판단한 후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다. 맞고요. 통충정신. 4번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치 형성은 출품 기간이 길수록 좋다. 이게 통충에서 충이에요. 충. 충분한 기간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 4번이 틀렸다고 짧을수록 좋다 그러면 또 안 돼요.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되는 거예요. 충분한이란 이 단어의 뜻이 뭘까요? 충분한. 충자가 한자로는 가득 찰 충자죠. 가득 찰 충자예요. 넘치지 않는 거예요. 모자라지도 않는 거예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게 뭐예요? 가장 적당하네. 적당한. 적당한으로 번역하는 게 조금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에 adequate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adequate. adequate이라는 단어가 adequate. 이게 적당, 충분한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적당한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 단어를 번역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되는 적당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매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 가능한 것이다. 예, 이거는 이제 당연하죠. 자발적인, 자발적인. 예,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이제 가치 발생 요인, 가치 형성 요인 하죠. 그러니까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가치 형성 요인. 형일은 뭐예요? 일찍이죠. 일찍에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하잖아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여기서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이 더 중요하죠. 이 형성 요인이 누구한테 영향 미치는 거예요? 가치 발생 요인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가치 발생 요인에는 뭐가 있고요? 효상류가 있죠. 효용성 또는 이제 유용성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이죠. 그 다음에 유효수요예요.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이전성을 추가로 드는 사람도 있기는 하죠. 예, 이전성, 이제 물리적 실체를 이전하는 게 아니죠. 권리 이전성, 권리. 자, 이게 이제 지역 요인이나 개별 요인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까 효용성이 뭐라고 했어요? 만족을 주는 거죠. 인간에게. 물건이 인간에게 만족을 준다는 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쾌적성이나 편리성,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상가는 수익성, 뭐 공장 용지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성 이런 거. 여기 상대적 희소성이죠.
절대적 희소가 아니라 상대적 희소다. 그리고 유효소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1번에 부동산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세 가지 발생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가치가 발생하죠. 어느 하나가, 하나만으로 안 되죠. 어느 하나만으로는 안 되고요. 세 개가 함께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유용성 또는 효용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으로서 그 부동산의 쾌적성이나 수익성 등을 말한다. 예, 그렇죠. 또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 절대적인 희소성이 있으나 용도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공급량이 문제되므로 희소성은 상대적 희소성이고요. 다음에 4번에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 한다. 여기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을 개별화, 구체화시키는 요인이다. 개별화, 구체화시키는 건 개별 요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은 하나하나가 독립하여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맺고 관련성을 갖습니다. 얘가 각각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서로 관련되어서 유기적으로 관련성을 갖는다라는 거고요.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7번과 같이 문제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가치 발생 요인이 뭐냐? 효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를 이렇게 질문하기도 했어요. 그럼 뭐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다음에 8번은 출제된 적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이게 이제 내용이 어렵게 접근하지 않을 수 있, 않아도 되니까 이제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일반 요인 안에 사회적 요인이 있고, 경제적 요인이 있고, 행정적 요인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거를 질문한 적도 있어요. 여기에 속하는 거냐, 여기에 속하는 거냐, 여기에 속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이거 다 어떻게 외워? 못 외우죠. 근데 요령이 있다는 거죠. 모든 거를 그렇게 다 외우고 하는 거는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령을 알려, 요령. 이쪽에서부터 거꾸로 가면 거꾸로. 거꾸로 가면은 비교적 쉬워요. 행정적 요인이라고 할 때에는 무슨 정부의 정책, 규제, 계획, 제도, 그런 이 주체가 정부가 하는 그런 제도, 규제, 계획,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을 행정적 요인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따라 구체적으로 건물 짓는 걸 말하는 거 말고, 그런 제도, 정책, 계획, 규제, 요런 상태를 보면은 돼요. 그런 말이 있으면은 그거는 행정적 요인이에요. 판단하기 안 어려워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요걸 판단하는 거예요. 얘가 아니에요, 일단. 얘가 아니면 이쪽으로 가요. 경제적 요인. 여기에는 소득, 임금, 고용, 산업 구조, 어떤 용어들이 나와요? 물가. 이런 용어들이 전부 다 뭐예요? 경제 지표들 안 해요? 이런 무슨 요인? 경제적 요인.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전부 다 뭐예요? 그렇게 하면 돼.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요인이라는 게, 딱, 이제 두부모를 자르듯이, 요거는 사회적 요인, 요거는 경제적 요인. 요렇게 탁탁탁 자르기가 모든 게 다 쉽겠어요? 어떤 경우는 이게 걸쳐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할 수 없고, 이게 출제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기본서에 있는 그 세부적인 항목들까지 다 외우고 이러는 것들은, 그건 별로 우리가 바람직한 학습 방법이 아닌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런 항목들을 일일이 다 하는 거는, 그건, 이건 폐망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접근하면 돼. 접근하는 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저는 그 항목들 다 외워서 알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외워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판단하는 거죠. 이게 행정적일까 아닐까를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그 모든 걸 어떻게 다 외워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9번부터는 가격, 그러니까 8번은 정답이 뭘까요? 자연스럽게 3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건 정책, 계획, 규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령을 알면 되는 요령. 다음에 9번은 가격 원칙에 대한 거죠. 가격 원칙에 대한 거는 이거 좀 쉬고 하겠습니다.